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오늘 또 한번 초보 시리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왜 초보 시리즈를 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초보 시리즈가 아무래도 뷰가 높을 것 같고, 그래야지 구독자들이 생기고 클릭수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관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 클릭수. 자, 오늘 그 테마는 회계의 기초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논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이 바로 회계의 기초가 없으면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제가 전문 용어를 계속 뱉을 텐데 도대체 저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반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슬프겠죠. 그래서 나는 회계에 좀 부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계 같은 재미없는 걸왜 배울까요? 일단 취업 지망생들은 회계를 배워서 회계사가 돼서 높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회계를 배웁니다. 회계사들은 회계를 연구하는 이유가 그게 걔네들 주업이니까요.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놈들이 회계를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거를 보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되니까 의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겨, 우리 지금 자산이 얼만겨 이런 걸 알고 싶어가지고 하겠죠. 자, 우리는 왜 회계를 배워야 하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회계 지식이 있으면 그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회계는 다 과거 자료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과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수학 시험에서 어떤 놈은 그 계속 뭐 80에서 95점을 계속 받으면서 평균 90점을 냈다. 근데 어떤 딴 놈은 뭐 15점에서 65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40점. 오케이.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놈이 그 다음 시험에서 잘 칠까?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아무래도 전자놈이 더 시험을 잘 보지 않을까. 이 정도로 과거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계 수치, 회계 지표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지표와 수치들이 그 미래 고수익주, 그러니까 수익이 미래 높은 주식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밝혀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수백 개의 논문이 있죠. 물론 반대로 미래 고수익주로 선별도 가능하고, 미래 계좌주들, 그러니까 미래 주식 수익이 매우 가난한 그런 주식들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회계에는 일단 손익계산서가 있고,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리고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이세 개를 대충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손익계산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목적은 내가 얼마를 팔았고,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고, 그 중에서 얼마가 남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이 남았는가, 이제 요거를 보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 왼쪽에 보면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 가장 위에는 매출액, 내가 얼마나 팔아먹었는가, 요게 나오고요. 거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영어로 GP 또는 Gross Profits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뺍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임금이겠죠. 그리고 뭐딱 원가는 아니지만 그 영업에 필요한 비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 임차료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뭐그에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기계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용역을 쓰는 뭐 지출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다 빼면은 이제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지표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거기서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을 뺍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기업이 뭐 토지를 하나 보유하고 있었는데 장부상에는 이게 천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쩌다 100억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99억 이상의 비영업이익이 생기는 거죠. 예, 그또 반대로 저희 공장이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50억의 손실이 생겼어요. 이거는 영업 손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뺀 순이익에서 또 이제 법인세를 내야겠죠? 그러면은 남는 게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실 요 수치만 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매출액이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당기 순이익이 10억이든 100억이든 그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요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계사한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업에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우리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중요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두 개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인가, 당기순이익이 흑자인가.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흑자 기업과 적자 기업의 미래 주식 수익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거의 10% 정도 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훌륭한 스토리를 들어가지고, 와우, 무슨 대박 주식이 있대. 바이오, 새로운 제약이 나온댄다. 보물섬을 찾았대. 이렇게 막그 펄펄 뛰면서 이런 거 간단한 거를 체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흑자냐, 적자냐. 이거를 체크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사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벌써 지금 흑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적자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산 순간부터 흑자로 돌아가서 돈을 펑펑 번다. 이런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예, 그 손익계산서는 1년치보다 여러 해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왜냐면 일단 이 기업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건 삼성전자의 2009년부터 2017년 손익계산서 표인데요.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순이익을 보면은 이제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삼성전자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가지고 한 8년 만에 거의 2배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영업이익은 5배나 늘었습니다. 매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확 늘었다는 건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순이익도 보면은 거의 4배 정도 는 거를 4배 이상 는 거가 보입니다. 한마디로 최근 10년 동안 삼성전자는 뭔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라고 한게 하나가 있죠. 순이익의 변동성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적합한가, 뭐 그거는 아주가 가능하지만 일단 모든 2,000개 기업의 변동성을 계산하고 한마디로 순이익이 얼마나 들쭉날쭉한가, 많이 들쭉날쭉할까, 덜하는가. 그중에서 덜 들쭉날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래 수익이 높습니다. 이제 그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도 이제 순이익이 4배 늘었다.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었나 줄었나. 거기서 사실 특히 단기 전략에는 굉장히 수익이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아니, 왜 삼성전자가 매출이 10% 늘었고 영업이익이 20% 늘었는데 주가는 떨어졌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간단합니다. 시장에서는 매출이 15%, 영업이익은 30% 늘 거를 예측을 했으니까요. 재무 상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 상태표는 일단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가진 것, 가진 자산이 얼마가 있는가, 그리고 그 자산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어디서 하는가, 그게 기업 돈이냐, 남 돈이냐, 이거를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무 상태표를 매우 간단하게 보면은 그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왼쪽엔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자산을 어떻게 그 만들었나, 자본, 내 돈, 부채 또는 남 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채 자본 비율입니다. 그냥 부채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요 비율이 100% 이하면은 이 기업은 꽤 안전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반대로 기업이 적자인데 이 부채를 자본으로 나눴더니 뭐 2, 3, 뭐 이런 게 나왔다 하면은 이 기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당연히 또 이제 뭔가 스토리가 혹가가지고 이런 지표들을 하나도 분석 안 하고 덥석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한 몇백만 명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재무 상태표를 좀더 심도 있게 뜯어보면요. 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동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는 보통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동자산에는 그래서 현금도 들어가고 매출채권, 그러니까 외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투자 뭐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악성 재고 자산들은 1년 만에 현금화가 안 되고 그 아예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유의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비유동 자산은 쉽게 현금화가 어려운 거, 뭐 부동산, 기계,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쉽게 팔수 없는 뭐 자회사 그 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유동 부채는 제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외상을 진 그런 물품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비유동 부채는 그 후에 갚아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부채가 아닌 거는 자본이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있으면은 그 중에 일부는 남돈, 그게 부채이고, 그 나머지는 내 거겠죠. 자본.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나눈 비율인데 이걸 유동 비율이라고 합니다. 유동 비율 자체와 유동 비율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데 일단 유동 비율이 2가 넘어가면은 2기업은 당분간 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1 이하이면은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고 뭐1.5 이상이면은 뭐 어느 정도 안전하긴 한데 조금 불안하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매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자본금. 이게 변하나 안 변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본금이 변했다는 거는 기업이 주식을 찍어가지고 세상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세상에 뿌리면 인플레가 생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똑같은데 주식을 많이 뿌렸다 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자본금이 늘어나는 기업의 수익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변화가 없는 이런 기업들이 쿨한 기업입니다. 여기서 또 매우 매우 중요한 거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 기업의 청산 가치, 그러니까 기업을 지금 땡치면은 얼마가 남을까요? 주주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요 표를 보면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즉 자본이 그 주주들한테 가는 청산 가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기업을 깨 부셔버리면은 주주들이 받는 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특히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들을 팔아가지고 장부 가치만큼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면은 기업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기계를 팔려고 합니다. 기계가 장부에는 뭐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계를 10억으로 팔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그 기계는 우리 기업에 맞는 기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업이 사가지고 별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못 받겠죠. 5억이나 3억 또는 1억밖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 자산들은 아무래도 현금화가 좀그 굉장히 용이한 그런 자산들이기 때문에 쉽게 현금화가 돼가지고 장부 가치와 실제로 현금 가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기업의 청산 가치는 비유동 자산을 빼고 유동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시가총액이 그거보다 더 낮다. 그러니까 유동 자산 마이너스 부채 청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말 매우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에 수익이 쑥쑥쑥 올라가가지고 복리 20% 25% 정도 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매우 중요라고 했죠. 그죠? 자, 그 현금 물음표는 저는 이세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익계산서의 점검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가 회계상으로 이익을 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게 현금으로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거기서도 사실 이익이 생깁니다. 장부상으로는. 그런데 이놈이 그 외상으로 산 거를 진짜 돈으로 내야지 그 거래는 완료가 되고 저는 정말 진정한 이익이 생기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구조를 보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뭐냐 하면은 일단 단기 순이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현금 유출이나 유입이 없는 그런 그 비용 수익을 이제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그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억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10년을 쓰겠다 하면은 회계상으로는 매년 1억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계의 가치가 1년에 1억씩 까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현금을 뺏어가는 건 아니죠. 현금은 언제 빠지냐? 10년 후에 빠집니다. 제가 기계를 갖다 버리고 새로운 기계를 살 때. 이렇기 때문에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단기 순이익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기업은 영업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높고요. 이런 게 건전하고 좋은 기업입니다. 그 반대로 되는 거는 뭐한 1년, 2년 정도는 봐줄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다 하면 그 기업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영업 현금 흐름이 0 이상,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흑자라는 거. 물론 매우 중요하겠죠.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것도 강구하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와우, 포물선, 새로운 약품 해가지고 영업 현금 흐름, 영업 이익, 순이익, 이런 게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도 깡그리 무시하고 투자해가지고 쪽박, 이런 분들 많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이고 투자 활동,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게
정상적인 기업이면은 보통입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기업이라는 게 건전한 기업은 뭔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투자에서는 돈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번창하는 기업은 뭐 기계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뭐, 그런 거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게 맞죠.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있는 기계를 팔고, 있는 토지를 팔고, 이래야지 이제 투자 활동으로 된 이런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인 게 정상이고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기업은 영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배당을 하거나, 그럼 이제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되죠. 또는 부채를 갚거나, 그것도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구조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손익계산서 그냥 하나 가지고는 매우 유의미한 거를 도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합치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지표가 우수수수 나옵니다. 왜냐면 이두 개를 갖고 있으면은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순이익이 그 100억이다. 이거 자체는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100억을 버는데 얼마나 많은 자산 또는 자본을 투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100억이란 자산을 투입해서 100억을 벌었다. 천재다, 대박 할 텐데, 10조를 투입해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어이, 병신, 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산과 자본을 투입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가장 유명한 지표는 ROE라는 게 있고 ROA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E는 equity, 자본을 줄인 말이고, A는 자산, assets를 줄인 말입니다. 자, 여기, 바로 ROE라는 거는 단기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거, 그리고 ROA는 단기 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건데, 요거만 가지고 투자했으면은 수익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ROE와 ROA가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이 ROE, ROA가 작년 대비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게 오히려 그 미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습니다. 그 하나 위로 올라가요. 여기 조금 전에 단기 순이익인데 영업이익으로 올라가면은 영업이익을 자산과 자본으로 나눈 그 지표는 미래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꽤 중요한 지표이고요. 그리고 그 어제까지 살펴봤던 매출 총액 나누기 자산, GPA라고도 하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노비마우스 교수는 GPA가 가장 훌륭한 지표라고 하고, 또 롤이나 다른 사람들은 요 영업이익 나누기 자산 또는 영업이익 나누기 자본이 더 좋은 지표라고 우기고 있는데, 물론 진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둘다 괜찮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더 올라가가지고 매출을 자산으로 나눈 지표도 있고, 그걸 영어로는 asset turnover, 한국말로 뭐라고 하더라? 자산 회전율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것도 뭐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 미래 수익에는 조금 전에 예나 예보다는 조금 더 효능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그냥 매출 나누기 자산 지표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가 작년 대비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최신 연구를 보면은 현금 흐름표와 재무 상태표 그를 두 개를 분석해가지고 지표를 만드는 그런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에 관련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걔네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자, GPA라는 지표가 좋죠. 그러니까 아마 매출 총액 나누기 총자산이 좋은 지표인데, 그거보다는 매출 총액에다가 그 영업 현금 흐름 마이너스 순이익을 더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 순이익보다 영업 현금 흐름이 질이 좋은 지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 현금 흐름에 비중을 좀더 두자. 그래서 이제 요 지표가 그 좋은 기업들의 수익이 단순히 GP 나누기 A 그러니까 지표가 좋은 기업보다 수익이 더 높다라고 최신 논문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발한 연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지표는 GP 플러스 영업 현금 흐름 마이너스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거, 그리고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 현금 흐름 마이너스 순이익, 요거를 총자산으로 나눈 이제 그런 지표들이 그 등장을 했고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심플하게 제가 이제 회계를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각각 회계 지표들이 제 주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세히 한번 음미를 하시면은, 아, 내가 그 기업의 회계를 분석할 때 뭐뭐를 봐야겠구나, 이제 이게 여기서 딱 나옵니다. 네, 그래. 그리고 요거만 잘 챙기면은 지금 논문에 나오지 않은 그런 기상천외한 새로운 전략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 왠지 15분 이상한 것 같죠? 아.
부끄럽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또 다른 초보 레슨으로 살펴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